그건 5천 원만이고. 엄마 들고 지금 5천 원. 아, 진짜. 산지에서 올라가지고 비싸게 실온에다 보관해. 네, 여기다가 한번 해보니까 한 3회분이던데. 소주를 2억짜리 두 개 묶어. 한 실온에 3일났다 냉장고 얼마야? 가자 보자. 적발하는 데는 오늘 문 안 열었네. 오른쪽에 있는 거. 아니 우리 말고 저기. 아, 저기는 아직 안 열었어. 안 드세요. 가격이 지금 세 종류예요? 가격 세 종류. 지금 막 들어온 거는 2만 원. 요거는 아침에 들어온 거는 15,000원. 어, 아침에 들어온 거 15,000원. 요거는 새벽에 들어온 거. 새벽에 조금 더 일찍 들어왔다고 10,000원. 에. 이거 색깔 다 예쁘네요. 색깔 너무 예뻐요. 15,000원. 이것도 10,000원. 어머니 드려 가져가서 2만원. 이거 10,000원이에요. 한 마리 10,000원, 2만원이에요. 어머니 사세요. 그냥 비싸지. 김장채를 끼우셔서 푸사트나 비싸. 오늘 싸요 어머니. 이제 왔나 이제 한 바퀴 돌아. 돌고 오셔요? 네. 두 바퀴. 두 바퀴 돌고 오셔. 안녕하세요. 정춘진입니다. 오늘 소래포구에 갔더니 생새우가 막 들어와 4kg 한 마리를 구입해 왔답니다. 아직 날씨가 너무 더워서 소금에 바로 버무려서 왔어요. 자, 그럼 새우 좀 맛있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다라이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구입해왔는데 이걸 다 소금에 이렇게 버무려 갖고 왔어요. 새우가 너무너무 깨끗하고 예쁘죠? 네. 자, 혹시 모를 이물질이 여기 있을까봐 그것만 좀 가려낼게요. 이것도 다 묻는 거긴 한데 이렇게 보셔가지고 혹시 그 비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있으면은 예, 가려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 오늘 구입해온 새우는 너무 깨끗해가지고, 뭐 이물질 하나도 안 보이네요. 아이고. 너무 깨끗해요. 지금 이렇게 가을에 나온 추저새우인데 이렇게 보니까 알이 너무너무 작아요. 이런 새우를 약새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런 추저 여기 까만 거 하나 있는데 이것도 새우네요. 큰 새우인데 여기 검정색이 좀 있으니까 가려낼게요. 추저새우에는 칼슘이 풍부해가지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중풍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 추저새우 이렇게 해서 많이 드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 가려냈으면은 이걸 김치통에다가 담아주시면 되겠어요. 김치통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저는 항상 여기다가 비닐을 깔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누구한테 선물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언니 오빠들께 한 통씩 이렇게 다 드렸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아요. 자, 이게 새우 4kg 한 마리예요. 이게 한 마리 이렇게 구입해 왔는데 여기다가 하룻밤 숙성을 시켜 가지고 내일 여기다 소주를 부어 주면 되겠어요. 자, 내일 소주 붓는 거 다시 보여 드릴게요. 내일 봬요. 자, 어제 김치통에 담아 놓은 새우에다가 소주를 부어 줄게요. 소주는 이렇게 시중에 파는 제일 저렴한 소주를 구입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쌀뜨물을 여기다가 자작하게 붓는 방법도 있고, 소금물을 또 이렇게 붓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소주를 붓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해본 결과 저는 소주 붓는 게 제일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서 소주를 부을게요. 자, 소주를 이렇게 새우가 자박하게 잠길 정도로 이렇게 부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나무 수저로 한 번씩 이렇게 저어서 속에까지 소주물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수저는 나무 수저 사용해 주세요. 새 수저를 사용하게 되면은 새우가 상할 우려가 있어요. 예, 딱 맞네요. 이렇게 해 놓고 실온에다가 3-4일 정도 딱 보관하신 후에 이제 김치냉장고에 넣어서 한 달 후부터 드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김장김치 하실 때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각종 찌개 반찬 할 때도 사용하시면 너무 좋고요. 특히 고기 보쌈 같은 거 드실 때 이거 본인이 직접 담은 새우젓으로 사용을 해서 먹으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답니다. 새우젓 담기 아주 간단하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맛있는 반찬 많이 해드세요. 자, 이렇게 딱 묶어서 실온에 3-4일 두었다가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